유닛 12, 동명사하고 to 부정사. 아까 전에 수연이가 얘기했다시피, 이 동사들은 기본적으로 좀 암기가 필요합니다. 최대한 많이 보고 익숙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잘 보입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동사에 따라서, 우리 원래는 뭐예요? 우리가 동명사도 명사의 역할이니까 주목보. 투부정사도 명사적 용법이 있으니까 또 주목보를 쓸수 있죠. 겹친단 말이지. 자, 그래서 투부정사가 보통 뭐가 있습니까?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있잖아. 요세 가지가 투부정사. 그래서 부정사.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지. 문장에서 여러 가지에 쓸수 있다. 그런데 이 명사적인 용법은 뭐랑 공유하고 있어요? 동명사랑 기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동명사도 명사로 쓰이고, 투부정사도 명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같이 쓸수 있는데, 기본 원칙은. 근데 동사에 따라서, enjoy라는 동사는 동명사만 써야지, 투부정사 못 쓰고. want라는 동사는 투부정사가 와야지 동명사를 못 쓰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일단은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enjoy, ing. 그래서 외울 때도 이렇게 좀 입에 익숙하게 enjoy, ing, finish, ing, avoid, ing, quit, ing. quit 뭐예요? 그만두다. quit, ing. mind는 꺼리다. mind, ing. keep, ing는 알잖아, 우리. 유지하다. give up, ing. 오케이. deny, ing. 우리 3800개 있었잖아요, 그죠? 부인하다. practice, ing. 연습하다. practice는 연습하다. 자, 이것들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ing. 동명사가 와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njoy, ing. enjoy, ing. finish, ing. finish, ing. avoid, ing. avoid, ing. quit, ing. quit, ing. mind, ing. mind, keep, ing. keep, ing. give up, ing. give up, ing. deny, ing. deny, ing. practice, ing. practice, ing. okay. she enjoys watching horror movies. 그녀는 즐깁니다. 공포 영화 보는 것을 즐깁니다. 와, 독특한 취미. 자, 공포 영화 보는 것을 즐깁니다. 그다음, 너는 꺼리니 뭐 하는 것을 opening the window, 창문 여는 것을 꺼리니. 이 말은 자 창문 좀 열어 주시겠어요? 이런 말이에요. Dave finished writing the essay니까 데이브는 에세이 쓰는 것을 끝마쳤습니다. Why did she keep crying last night? 지난밤에 왜 계속해서 울었을까요? 그녀는. I gave up. 나는 포기했습니다. Exercise in the morning. 아침에 운동하는 거 포기했어. 와서 도저히 안 되겠어. 이번에는 to 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도 있겠죠, 당연히. 이번에는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자, 따라 읽겠습니다. Want to. Want to. Hope to, wish to, promise to, plan to, decide to, agree to. agree는 뭡니까? 그렇죠. 동의하다. 자, refuse to. 요거는 뭐죠? 거절하다, 거부하다. 자, expect to. 자, 이렇게 요런 동사들은 반드시 뒤에 뭐가 와야 된다? to 부정사가 와야 되지. ing가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expect ing. 어색하다라는 거죠. She plans to go abroad this winter. 그녀는 이번 겨울에 해외로 갈 계획입니다. 여행 가는가 보다, 그죠? 해외로 갈 계획이다. plan to.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He decided to.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의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he promised to, not 들어갔네. not의 위치는 to 부정사, 동명사 앞에 온다고 했으니까,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She refused to. 자, 그녀는 거부했습니다. Admit, 인정하기를. Her mistake. 자, 그녀의 실수를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내 탓이 아니야! 이렇게. 이번에는, 자, to 부정사건, 동명사건 다 필요 없어. 그냥 다 할 수 있어. 욕심쟁이네요. 자, 모두 다 할 수, 취할 수 있는 동사. 모두입니다. 모두. 자, 어떤 게 있는지 볼까요? 자, 이거는 뭐 뜻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쓸 수 있어. Like, love, hate. 자, 요렇게 묶어주고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또, 시작하고. 시작했으면 계속해야지. continue. 그리고 prefer, 뭐뭘 요거 한 개 더 넣어줄게요. 뭐뭐를 좋아하다도 prefer to도 되고, ing도 돼요. 자, 요것들. 자, 요런 동사들 다음에는 뭐가 온다? to 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동명사, ing가 올 수도 있고, 둘 다 가능합니다. I hate sitting behind a tall person at the movies. 영화관에서 키 큰 사람 뒤에 앉기를 싫어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없겠죠? 뒤통수밖에 안 보이니까. hate 다음에는 sitting도 되고 to sit도 됩니다. 나는 선호합니다. traveling 또는 to travel with my friend. 친구랑 여행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가족보다는 친구들이랑 가는 게 더 재밌어. 그렇겠죠? 자, 여기까지가 의미의 차이가 없는 경우고 의미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to가 오느냐, ing가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보죠. 자, remember, 예문부터 볼게요. I remember bringing my homework, but I can't find it now. 내가 숙제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걸 기억해. 가지고 온 것을 기억해. 하지만 지금 찾을 수가 없어. 내가 숙제를 가지고 온 거는 나 기억해. 가지고 왔어 이미. 근데 내가 지금 어디 놔둔지 모르겠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Remember to bring your homework. It's due tomorrow. 너의 숙제를 가져가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지 기억해라. 아니면 가져갔던 걸 기억해. 그렇죠. 앞으로의 일을 얘기를 하죠. 너 숙제 가져가야 되는 거 잊지 마. 기억해. 내일까지야. due. 기한이 내일까지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remember 다음에 ing는 지나간 일, 이미 한 일. remember 다음에 to는 뭐? 해야 할 일, 앞으로의 일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remember 동명사는 뭐뭐 한 것을 기억하다. 과거에 to 부정사는 미래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 해야 할 일, 요거는 한 일. 되겠죠? 그 다음에 forget도. I forgot buying the book. 나는 그 책을 사야 될 것을 잊어버렸어. 산 것을 잊어버렸어. 산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 더 샀어. 내가 그 책 샀는 거를, 산 거를 그 사실 잊어버리고 이미 샀는데 안 샀다고 생각하고 새 책 또 샀어. 중복 투자. I forgot to buy a book, so I have nothing to read on the train. 내가 책 사야 되는 걸 잊어버린 거야? 샀던 걸 잊어버린 거야? 사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지금 기차 안에서 내가 읽을 게 있다 없다? 휴대폰도 없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책도 안 가져왔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orget 다음에 ing는 지나간 일. 마찬가지로 remember하고 똑같습니다. forget 다음에 to는 해야 할 것을 잊어버린 거야. forget 동명사는 뭐뭐 한 것을 잊어버리고 forget to는 뭐뭐 해야 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 try. try ing는 뭐예요? 시험 삼아 해보다. He tried listening to soft music. 그는 잔잔한 음악을 자 시험 삼아 그냥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으려고 막 노력하고 귀를 쫑긋쫑긋한 게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so that in order that He could fall asleep. 잠들기 위해서.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효과가 없었어요. 잔잔한 음악을 듣고 잠을 좀 청해 보려고 했으나 잠이 안 왔다.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네요. 그 다음에 try to는 이제 노력하다. 애쓰다가 돼. 그는 노력했습니다. 자, 손톱을 물어 뜯는 것을 멈추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너무 어려웠습니다.
습관이, 손톱으로 뜨는 습관이 잘 고쳐지지 않는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습관을 안 들이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자, regret은 후회하다. 동명사, 과거에 했던 것을 후회하다. regret2는 너 생일 파티 못 가게 되어서 유감이야. 이번 주 말에 하는 거, 요런 뜻이에요. regret ing는 나 너 생일 파티에 못 갔던 것을 후회하고 있어. 요런 의미예요. 좀 다르죠? 그래서 요거는 유감이다. 내가 그날 바빠서 네 생일 파티 못 갈 것 같아. 미래. 유감이다. 나 어제 너 생일 파티 늦잠 자가지고 못 간 거 후회하고 있어. 이럴 때는 regret ing. 자, try to는 자, 시험 삼아 해보다. 이 옷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걸쳐보는 거예요. to는 노력하다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되고. stop은, stop 동명사는 뭐뭐 하는 그 자체를 멈추다. stop to는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예문. 그녀는 전화 통화하는 그 자체를 멈췄습니다. 그녀는 멈췄어. 전화를 받기 위해서 멈췄어. 다르죠? 그래서 stop ing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stop to는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이렇게 의미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